떡밥 해먹고 나물도 해먹고 다 해놨어요. 시원한 청원대보름. 올해 6월 14일은 우리나라의 정석 대보름인 고유 명절입니다. 고민인들의 한해 동안 애군을 떨치기 위해서 이색적인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. 들어간다! 긴 나눔만 같겠다. 병도 다 나가는 것 같고 한 해도 또 좋을 것 같고 기분 좋고 시원하고 스트레스 확 풀리고 시원한 정원 대보름. 사람들이 발렌타인데이라는 상업적인 목적보다 정월 대보름이라는 걸 이런 행사로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.